도로 포장을 위해 부지 일부 철거에 동의한 고향집을 기장군이 집 전체를 철거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유주는 부모님의 유품까지 모두 사라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2012년 수직농장이 동구에 건립됐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장 발생 수익은 재투자해 복지 공동체를 구현할 목적이었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부산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공항과 국제, 영화였습니다. 빅데이터로 부산 지역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10월 4주 부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전주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어느 날 고향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장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님의 유품까지 모두 철거된 사실을 알게 된 가족. 더 황당한 건 건물을 없앤 게 기장군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박만조 씨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집을 찾았다가 청천 벽력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6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켰던 집이 몽땅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건 어디가 귀신 코카노릇이라 어디가가 말할 데도 없고 그리고 혼자 막 울고만 있는 중입니다. 기억력이 흐려져 수십 년 동안 방문했던 집을 잘못 찾았나 스스로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사라진 집에 대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민원인까지 4대가 살아온 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박 씨 가족의 집을 철거한 건 기장군. 박 씨는 황당함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기장군으로부터 도로 포장을 위해 소유주가 5년 전 집 철거를 동의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했고 일부 보상금은 찾아가지 않아 법원에 공탁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된 후 기장군은 실수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철거된 집의 공동 소유주인 박 씨 가족은 고향집 공터 일부에 대해 매입을 동의했지만 기장군이 집 전체를 철거한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이 고스란히 있었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철거할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국가유공자의 박영수의 집이라고 이렇게 크게 부진하는데 서대는까지 부진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버지의 유품이고 그러시고 일체 아무것도 하나도 없이 다 없애 기장군에서 없애버렸기네. 박 씨와 함께 기장군을 찾았습니다. 관계자는 보상 당시 집 공터 일부와 건물의 3분의 1을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받지만 건물 전체로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상과 철거를 다른 팀이 처리하면서 불거진 행정 오류라는 겁니다. 당초에 이제 전체 철거로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제 18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바로 공사 진행이 됐으면 그때 당시에 뭐 내용이나 이런 게 진행이 착착착 됐을 건데 3~4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제 다 그게 전달이 안 됐던 거죠. 이에 대해 박 씨는 건물 공터 일부 매입만 허락했지 건물의 3분의 1을 철거한다는 내용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장군은 행정 서류상 건물 3분의 1을 철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생들한테 다 허락을 받았다고 이래. 그래서 내 동생들한테 연락해보고는 그런 적 돈도 안 받아갔다 이러더라고.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일체적으로 돈이 중요하는 게 아니고 집을 떠다새끼네 누구 허락도 없이 떠다새끼네 사표를 받아야 된다. 기장군은 앞으로 3~4개월 내에 감정평가사를 선임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4대째 내려온 집과 부모님의 유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박 씨 가족. 군의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식 태도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도심 건물에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수직 농장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2년 동구에서 건립돼 화제가 됐었는데요. 도심 건물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 관심이 높았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수익은 재투자해 복지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목적이었는데요. 11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청에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수직 농장입니다. 수직 농장이란 도심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을 말합니다. 3층짜리 건물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버섯을 재배하던 틀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위층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자재와 기구들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농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운영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는 초기 시설에 2천만 원, 버섯 재배를 위해 매년 800만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5명과 함께 버섯을 재배했는데 연간 수익은 1천만 원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회수는커녕 농장 운영 조건에 포함된 지역사회의 기부금 20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생산을 해서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형마트라든지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수직 농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은 농작물 재배 공간과 작업장, 교육관 등을 갖췄습니다. 수직 농장은 당초 도심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해 그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이 실현되기는커녕 운영을 맡은 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2년마다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운영을 하던 업체마저 경영난에 손을 떼기로 한 겁니다. 수직 농장은 지상 3층으로 규모가 커 보이지만 실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은 200여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가격이 높은 투경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생산량이 적어 수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실적 차원에서 시설 투자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개인이나 민간 업체 외에도 이미 체계가 갖추어진 동구 시니어 클럽 등 관내 단체를 통하여 어르신 일자리 등과 연계한 이전 운영업체가 재수탁을 포기하면서 동구청은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1차 공고를 냈지만 나서는 업체가 없어 이어서 2차 공고까지 냈음에도 최종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심 농업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당초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팀 뉴스 김한식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어떤 키워드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키워드는 공항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과 공단, 통과 등이 눈에 띄는데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의 영향입니다. 법안 통과로 가덕신공항 건설 전문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공항 조기 개항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내년 4월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 출범하면 내년 12월 신공항 건설 착공, 2029년 말에는 완공과 개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를 비롯해 지역 상공계 등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국제입니다. 연계된 내용은 영화와 배우, 상영 등인데 이번 달 초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결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인사 문제와 성비의 의혹 등 내홍을 겪으며 개막 전부터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행사는 관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상영작 규모가 축소됐지만 객석 점유율은 지난해 74%에서 올해 82%로 늘어났고 다수 영화표가 조기 매진됐습니다. 비즈니스 마켓 역시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윤발과 송광호, 판빙빙을 비롯해 국내외 스타들과 영화인들이 부산을 직접 찾으면서 영화제 열기를 높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한 키워드 역시 영화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였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대통령 직속 충북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현재 막바지 조례 제정과 계획 수립 절차가 한창인데요. 어느 지역이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HCN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충북 지방시대위원회가 강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닻을 올렸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정책 컨트롤타워가 첫 발을 뗀 겁니다. 초대 위원장은 윤여표 전 충북대 총장이 맡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교육, 복지 등 분야별 2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그리고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적절히 심의 지원하고 보강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 지방시대 5개년 계획안의 윤곽도 나왔습니다. 지방시대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뿐만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인재 양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역 성장 동력을 견인할 중장기 과제가 담겼습니다. 충청북도는 중부내륙발전특별법 연내 통과,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그리고 지방시대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현황과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포함한 중앙권한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기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위원회가 애초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이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봤을 때 단순히 심의의결기구에 좀 국한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지역 현안이라든가 아젠다를 좀 발굴할 수 있을 정도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정부의 비전대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10월 넷째 주 부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전주 대비 각각 0.04%와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매매가는 0.05%, 전세가 0.13% 상승, 부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하락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강서구가 매매가 0.01%, 전세가 0.06%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산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올해 4분기 중부산과 동부산에 집중된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결제 대금을 출금해달라는 손님의 체크카드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노래방 종업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제구의 한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B씨의 체크카드로 370만 원을 출금해 도망가는 등 전국을 돌며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2,6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의 부산 촌동네 발언과 관련해 부산시가 어떠한 공식적 입장과 유감 표명이 없다며 부산을 기만하고 부산시민을 농락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사퇴를 시가 나서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부산시민의 자긍심이 꺾이고 부산의 엑스포 유치 활동을 무색하게 만드는 등 도시 브랜드에 큰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